이곳은요, 원래 농업용 저수지로 만든 곳입니다. 지금 한 300년이 흐른 현재에도요, 아래 동네에서 모내기를 하면 이곳의 물을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. 원래 버드나무가요, 물을 많이 좋아하는 나무이거든요. 근데 예전에 이곳이 이렇게 움푹 패인 늪이었습니다. 근데 늪 가장자리에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. 그런 곳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 속에 버드나무들이 자라게 된 거죠.